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낮에 삼립국화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많이들 부러워해 주셨는데 댓글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삼립국화가 좀 많이 느는 모양이에요. 이제서야 이제 뾰족뾰족 올라오고 있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남부 쪽이고요. 이쪽도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쯤 돼야 이제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채취한 삼립국화 아주 생명력이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자, 하나 맛을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삼립국화에다가 돼지 감자를 넣어서 겉절이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삼립국화를 옆으로 잠시 치우고요. 옆에 자, 돼지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도 이제 싹이 나기 전에 요즘에 채취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채취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걸 이제 농수산시장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모양은 이쁘게 쓸면은 맛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설광설광 대충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양은 삼립국화를 한 줌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한 줌. 요 정도만 할게요. 여기다가 뭐 들어가는 양념은 뭐 딱히 없어요.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액젓하고 이제 간장 살짝, 국간장 살짝 섞었습니다. 이거 조금 넣어주고요. 조금만 남길까요? 자, 그리고 마늘 넣어주고요. 그리고 파. 그리고 요거는 매실 액기스예요. 요거 조금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죠. 고춧가루. 한 반스푼 정도 되는데 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답니다. 자, 양념이라는 게 여러분, 양념. 약간의 염, 소금 염자예요.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는 게 양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간단한 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 이렇게 대충 묻혀주시면 돼요. 간만 골고루 뵐 수 있도록. 조금 짤 수도 있겠네. 조금 짜면은 삼립국화를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 고춧가루도 조금 부족한 듯 한데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맛을 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대충 하시면 돼요. 대충. 자, 여기 돼지감자 하나랑 삼립국화 하나랑 이렇게 해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짤 줄 알았는데 살짝 싱거워요. 나머지 액젓과 간장 조금 더 넣었고요. 와이프가 준비해준 대로 넣었으면 딱 맞을 걸 그랬어요. 와우. 뭐 너무 바락바락 주무르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돼지 감자 하나랑 젓가락이 있습니다. 돼지 감자 하나.
삼리국화 여러 개 한번 먹어볼게요. 간만 보는 겁니다. 간만.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요거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요거 하고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삼리국화 돼지 감자 겉절이하고 어제 뜯은 원추리 된장국을 끓여서요. 된장국하고 원추리 무침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차려가지고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니까 좀 그럴듯하죠? 자, 맛은 더 그럴듯합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돼지감자하고 요 이제 같이 하는 겉절이들, 아, 이 삼리국화뿐만이 아니고 아, 섬쑥부쟁이 있죠. 쑥부쟁이도 괜찮아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샐러드 종류들, 아, 겉절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료에 이 돼지감자는 어울립니다. 이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 그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돼지감자는 이렇게 양념을 해놓으면 아, 양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수분이 조금씩 빠지겠죠. 그러면 이 아삭아삭한 맛이 덜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묻혀서 많은 양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묻혀 드시면 돼요.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레시피지만 정말 끝내주는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 이 레시피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레시피예요. 근데 뭐 어느 집에서나 뭐 거의 비슷하게들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정말 좋은 레시피라고 말씀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어쨌든 원추리 이렇게 묻혔습니다. 요거 이제 식초를 좀 넣었어요. 아, 양념은 아까 저 겉절이 있죠? 겉절이 양념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제 고추장만 조금 더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맛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추리는 소금물에 예, 하루 정도 우렸습니다. 데쳐가지고 만 하루 이상을 우렸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파 데쳐가지고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묻혀서도 드시잖아요. 그거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부드럽기가 정말 파만큼 부드러운. 그리고 이 원추리는 좀 단맛이 있습니다. 고유의 단맛이 있는데 설탕처럼 단맛이 아니고 아주 끌리는 단맛이에요. 상당히 그 무슨 조미료를 탄 것처럼. 원추리가 요소를 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바로 제 어렸을 적에 그렇게 자주 먹고 예, 그동안도 계속 먹고 싶어 했지만 아, 이걸 어디 채취를 할 때가 이렇게 딱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농산물 시장에 가면은 많긴 한데 다 우짜라 가지고 코리친 성분이 이제 듬뿍 함유된 독성이죠. 예,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분들은 무게 단위로 팔기 때문에 이 독성이 덜한 이런 어린 개체들보다는 많이 우짜라에 있는 독성이 좀 많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파시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맛을 살짝 봤는데 그때 그 맛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밥을 깔았습니다. 이 촬영이 한 손으로 힘들어서 혹시 영상 전문가들 계시면 아, 이런 거 손 안 대고 양손을 쓸 수 있으면서 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의 장비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손이 좀 자유로워야 제가 영상을 맘껏 이렇게 할 텐데. 자, 일단 영상은 네. 영상은 삼리국화를 보시고 저는 원추리 된장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 원줄이 예전부터 드셔보셨던 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맛을 한번 표현을 좀 해줘보세요. 아니면 옛날의 기억들 남아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 통해서 이 원줄의 맛을 한번 표현을 해줘보세요. 반드시 이 된장국 끓일 때는 육수를 내야 돼요. 이제 멸치나 다시마 같은 거 넣으시고 반드시 육수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국이 상당히 달아요. 그 어릴 적 그때 그 맛이 그대로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한 번만 더 먹어볼까요? 이 원줄이 무침은 식초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바랬죠? 그래도 맛은 끝내줍니다. 원추리 무침. 자, 그리고 이런 날 또 한 잔 빠질 수가 없죠. 막걸리입니다. 저녁들 다 드셨나요? 뭐 어떤 다른 고기 반찬보다 정말 훌륭한 단촐한 메뉴지만 정말 추억의 맛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맛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경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남을 먹고 있으시고 그런 예전에 그 글이 떠오르는데 정말 남을만 먹고 일을 쓰셔도 정말 행복한 그런 행복의 아주 절정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삼립국화에 돼지 감자를 넣은 겉절이와 자, 그리고 원추리 무침 그리고 원추리 된장국 자, 막걸리 한 잔 더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배우신 사냐초 지식이면 얼마든지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좋은 건강한 밥상들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남기세요. 영상으로 남기시고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대부분 다 우리 별빛님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막걸리 한 잔 더 마시고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산별국이었습니다.